내일이면 학교 간다. 학교 가는 건 귀찮지만 뭔가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설렌다. 나 막 학교 갔는데 인싸 돼 있는 거 아니야? 와. 이게 뭐지?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누가 공주님께? 아름다운 나의 공주님 안녕 반가워. 나는 옆반에 핵 잘생긴 미스터 리라고 해. 네가 마음에 들어서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. 잠깐 만나자, 찡긋. 이건 또 뭐지? 오, 나의 여신님. 안녕, 나는 너의 바로 뒤에 앉아있어. 너랑 같은 방이 된 걸 알고 난 뒤부터 무척이나 설레었다. 오비키, 너만을 사랑해? 나의 짝꿍을 되어줄래? 야 오비키, 어? 누가 너 이거 주라는데? 누가? 어떤 3학년 선배가 너 이거 주래. 아 이게 다 뭐야. 첫날부터. 아 진짜 난감하네. 어떡해. 진짜 그러면 어떡해. 오비키, 너 일어나. 벌써 8시 반이야. 너 늦어? 8시 반? 완전 늦었다. 아, 이제 깨면 어떡해. 아, 완전 늦겠네. 아, 뭐야. 8시도 안 됐잖아. 첫날부터 늦을 거야? 아, 또 속았어. 일로 와, 밥 먹어. 아. 다 챙겼지? 어... 필기도구랑 이런 거 다 가방에 넣었지? 어... 당연하지. 선생님이 오늘 말한 거 다 잘 듣고 받아 적어와. 집에 오면 까먹으니까. 알겠지? 어... 알겠어.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. 그래, 잘 다녀와. 차 조심하고. 아는 얼굴이 한 명도 없네. 아직 안 온 거겠지? 오비키! 어? 백설아! 너 2반이라며? 어, 내가 잘못 봤어. 너 2학년을 2반으로 잘못 봤냐? 정확해. 같은 반이어서 진짜 다행이다. 오, 진짜 다행이야. 난 친구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네. 나도.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 누굴까? 좋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. 숙제 많이 안 내주는 선생님. 맞아. 설마 오늘 첫날인데 수업하시는 건 아니겠지? 글쎄, 설마 안 하지 않을까? 자, 조용. 선생님은 이번 연도부터 여러분의 담임이 되었어요. 선생님은 오늘 첫날이니까 수업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. 그러니까 페이지 4쪽을 펴볼까? 맨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니? 산수유꽃 나오죠? 이른 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. 산수유나무 품었던 씨앗을 틔운다. 차조회같이 자잘한 노란 꽃 아직 뺨에 실려 깨울 만큼 얼굴을 내민 그래도 촘촘히 달린 산수유꽃. 이렇게 쭉 우리가 시를 읽었어. 읽는데 무슨 감정이 드니 얘들아?
이른 봄이라는 거지. 지금 딱 시절.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첫날이니까 특별히 숙제를 더 많이 내주기로 했어. 그래서 4페이지, 5페이지, 6, 7, 8, 9쪽까지 문제 20문제 풀어놓은 거예요. 알겠죠? 네, 내일까지 풀어오세요. 숙제 꼭 해와라. 오비키. 뭐야 이거? 너네 반에 백수아라 있지? 걔한테 전해줘. 뭐? 알겠어. 아, 생각대로는 게 하나도 없어.